예방할 수 있고 심폐 지구력과 호흡기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깨와 같은 운동을 좀 더 장시간 하게 되면 특히나 몸속에 있는 혈중 지방산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팔을 90도로 굽혀서 적절하게 흔들면서 바른 자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효과가 나려고 하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간당 4km에서 5km 정도를 속도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km에서 6.4km 정도 걷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저강도로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30분 이상 하시는 거를 조금 권유드립니다. 반면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 정도로 해서 적어도 30분 이상 공복감을 느낄 때는 걷지 말아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혈당이 올 수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쇼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히나 조심하고 한꺼번에 2만 보, 3만 보 몰아서 걷지 말아라. 오히려 노화가 빨리가 되고 피로회가 빨리 오게 됩니다.